오늘 11월 17일 주일 설교는 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상속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4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께서 덴탈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회복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상속 유업을 이야기할 때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상속유업을 은행 계좌 안에 돈이나 땅이나 부동산과 같은 어떤 물질적 재산이 아니라 재산인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막내이고 저희가 형제들이 있는데 그 재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형제분 가운데 그 장남이셨던 분이 아마 그 할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의 형제분들 가운데서 그 장남이시라는 분이 모든 재산을 거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거의 어떤 그 재산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9살 정도였고 기독교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는 목사이기에 그분의 상속 유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그 진정한 그리스도적인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책 전체에 전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 구절에서 몇 가지 핵심 용어들이 언급되었습니다. 그 주요 단어들은 아이, 상속자, 종, 세상의 모든 권리, 아들, 그리고 입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의 문맥적인 이해 없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다면 시간을 내어서 이 훌륭한 책을 로마
함께 공부해 보실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읽고 또 공부를 해야만 해야만 하는 책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위대한 신학자들은 평생을 바쳐 이 훌륭한 책들을 연구하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달았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의 선언문이라고도 불리우며 로마서는 가장 그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정교사들과 감독들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것은 거짓입니다. 그 단어들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 아이는 그의 아버지가 정한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종들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네, 이 말은 진실입니다. 이 아이들은 그 당시의 아이들은 그의 아버지가 정한 시간이 이르기 전까지는 종들과 동일하게 여겨졌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장 29절과 4장 1절 그리고 4장 7절에 상속자라는 단어는 자신이 유산을 상속받을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장 29절과 4장 1절 그리고 4장 7절의 상속자라는 단어는 자신이 유산을 상속받을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그 기간과 때는 아버지에 의해 결정됩니다. 네 번째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4장 7절의 종은 유대교의 관습과 율법을 따르도록 강요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율법을 따르도록 강요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진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초등 원리가 가리키는 것은 금, 나무, 불, 물, 그리고 땅과 같은 지구의 다섯 가지 원소들을 가리킵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말은 거짓입니다. 세상의 초등 원리는 유대교의 관습을 가리킵니다. 이방이라는 단어는 본래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던 누군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로마 시대 때 이방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아이가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완벽한 상속자가 되었을 때 그 자녀를 생명자로서 받아들이는 관습을 입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많이 맞으셨나요? 만약 이 질문들을 다 맞으셨다면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을 나누며 이 정답과 해설도 함께 나눌 것이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등장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238번이나 언급되는 또 하나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상속 유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야기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 또는 상속자들에게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그럴까요? 그리고 그러한 상속 유업의 이득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0절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으라. 아멘. 이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의롭게도 또 않는 물의 세례와 혼자 안 됩니다. 여기서의 받는 순간에 받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또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내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또 바울의 시대에서처럼 자유인이든 종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대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상속 유업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수없이 그의 서신들에서 설명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서의 행복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상속유업을 은행 계좌 안에 돈이나 땅이나 부동산과 같은 어떤 물질적 재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은 다가올 영원한 상속유업의 한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땅은 천국의 행복과 영생의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상속유업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은혜를 입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5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유업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상속유업과 나의 잔내의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90살 또는 100살 넘어서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이곳을 떠날 것이고 이후에는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서 영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다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제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세기 몇몇 유대교 경향의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들 생각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 은혜 위에 유대교의 요소들을 더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의 요소를 더하여 그들과 이방 신자들 모두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방 신자들에게도 이것을 이렇게 모세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들로 인해 혼란을 느낀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썼고 아니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렇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하신 3장 1절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왜 이방 개종자들이 율법을 따르며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하여 그들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재례의식의 율법, 특히 할례에 대한 율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율법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혀 중요하거나 관련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도덕 규범들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의 행복과 영생의 상속 위협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언약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인함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제 상속 유업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육체의 행위를 함께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과 같을 뿐더러 동시에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동시에 행할 수 없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서신을 받는 이들에게 노예인 가정교사나 감독의 지도를 받고 있는 부유한 가정의 어린 자녀의 예를 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누니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아이일 때에는 전혀 종과 다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사들과 감독 그러나 충만 자신이 아니로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약 2000년 전 로마 노예가 그들의 토양을 가리킵니다. 말합니다. 아마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사람이 바로 이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아이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필요할 때는 코도 풀어주기도 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 일정한 나이가 되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 종은 아침에 아이를 깨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학교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이 아이는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지만 많이 가르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일정한 나이에 이르러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학교에 보냅니다. 이 상속인이 될 아이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상속권을 확정하기 전까지 이 집안의 하인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가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2절의 가정교사들이나 감독하는 자들은 율법을 뜻하는데 특히 의식적인 법, 할례를 가리키며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필요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무엇을 더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지만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며 도리어 율법에 따라 사람은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으며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만큼 구약의 신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신자들이 가진 믿음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는 반면 신약에서는 메시아께서 이미 십자가 선상에서 성취하신 일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아버지가 정하신 때는 언제일까요? 그 시기는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상속자로 삼으실 때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시기는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 율법은 완성되었고 그분의 은혜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3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도 아이였을 때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의 초등 원리 밑에서 종노릇 하는 자들과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한민족으로서 거기에 조건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조건은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각각 사람이나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행위로 말미암 것이 아니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Please follow up. Please follow up. 만약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는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성취하신 일들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우리를 위해 세 가지를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첫째로 사회에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둘째로는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셋째로는 7절에 나와 있는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상속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우리를 위해 세 가지를 이루러 오셨는데, 첫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아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영생과 천국의 기쁨을 상속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바탕으로 하여 주신 약속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행위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비참하게 실패한 시험을 두 번째 아담은 완전하게 통과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하였을진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하리라.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의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의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조했던 한 주석가가 말하기를 구약성서에서는 아무도 개개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지 못했는데 그 가운데 오직 출애굽기 4장에서만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음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렸으나 아들이라 불린 이들은 없었습니다.
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는 성자 예수님이 인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고 왔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양자가 되는 개념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입양의 의미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양은 보통 한 부부 사이에서 본인들이 낳은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양부모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온 아이를 정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그들을 가족으로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시대 때 로마의 관습은 자신의 아들을 입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아이는 토가 비릴리스라고 불리는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토가라는 뜻은 하얀 겉옷이고 비릴리스는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입양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휘오데시아라는 말로 아들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사람들은 아직 상속자가 되지 않은 집안의 자녀들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오직 그들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었습니다. 믿음뿐입니다. 오늘날 육신으로는 입양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습니다. 두 번째 illustration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바라고 하는 매우 친밀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빠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훌륭한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불리는 것과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을 주시려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기업을 유산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것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고대하며 기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의 책 전반에 걸쳐 묘사된 분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하신 이 모든 것들을 매우 간단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의 후반부에 율법 조문은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끄는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끄는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천국의 기쁨이라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을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둘은 섞여질 수 없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시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고 둘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될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셋째로는 천국에서의 영생, 이 영원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많은 유대교의 경향의 그리스도 신자들이 있음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제7일 안식교 등등의 이단 그룹들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유대교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믿음은 비슷한 듯 보이나 그들의 접근 방식에는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실패하였다거나 부족하다고 믿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그들을 추종하거나 신봉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육신의 일을 더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의 예로 특정 식이나 예식을 거치던가 금전적 기부를 할 것을 권하며 1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정하여 주고서 지키게 만듭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만약 그들을 다룰 수 없다면 그들과 대화조차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그들을 맞아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이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역인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라는 가르침을 상기시키며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에딩 하시는 부분도 많아서 지금
그냥 이해를 잘 돕기 위해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그 영어 지금 설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Pastor Wayne, and thank God for adopting us as